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멘토님 수고 많으십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어느 종목이세요? 예. 예, 그 랩지노믹스 저기 6,020원에 30%입니다. 아, 이거 되게 매매하기 힘든데, 그죠? 아, 그렇습니까? 예, 엄청 어려운 종목이에요. 이거 트레이딩 관점에서 붙어서 매매하기는 되게 어렵고, 뭐 의료 AI를 앞으로도 세계 모멘텀이 강하거든요.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, 예,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. 아,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되게 좋아요. 근데 이 위치가 되게 안 좋은 자리예요. 위치라는 거는 예, 여기 보면 매물이 되게 많고 이걸 돌파하면 위로 한번 빵 열려 있어요. 이걸 돌파하는 게 관건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계속 머뭇거리잖아요. 그러니까 네네네. 네, 맞습니다. 계속 머뭇거리죠. 여기 뭐 내려오고 여기 내려오면 여기 내려오고 막 자꾸 내려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번에 네네네. 뛰면 많이 가요. 근데 못 뜬다 그러면 여기서 수익을 챙기고 나와야 돼요. 요 원자리 6,500원 자리. 그러니까 여기서 예, 반 정도 팔아버리고 반 정도 갖고 계셔보세요. 근데 이번에 이거 뚫으면 여기 뚫으면 신고가예요. 그럼 많이 갈 거예요. 근데 여기 못 뜬다 그러면 한 번 더 쳐줘요. 근데 뛰어넘을 확률이 많아요. 의료 AI는 예, 이게 네네. 테마가 강하게 붙어 있어요. 의료 쪽 뭐 많이 올랐죠. 뭐 그런 의료 AI 관련주는 앞으로 조금 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갖고 가는데 근데 이 종목은 신용이 많아요. 신용이 한 6%대예요.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좀 나와요. 네.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관건이니까 이거 여기서는 6,500원 정도 온다고 15반 정도 줄이고 갖고 있어 봐봐요. 뭐 넘어간다 그러면 홀딩에서 한번 가요. 그렇게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멘토님 혹시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낫겠죠? 하지 마세요. 이 자리는 되게 안 좋아. 아예 그냥 돌파했을 때 하는 게 나아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. 예, 아예 그냥 여기 매물대 위쪽으로 돌파하잖아요. 그때 사는 게 나아요. 거기서부터 시세가 한번 더 나와요. 근데 지금 자리 자체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거 돌파하는지 아니면 또 눌렀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. 네네.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. 멘토님 저 감사합니다. 아, 네. 고맙습니다.